3년, 촬영 국가 15개국. KBS 대기획 23.5 제작진은 지구 곳곳을 누볐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곳곳에서 발생했고 온갖 장애물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차가 물에 빠지는 것은 기본이고 길이 막혀 몇 날 밤을 노숙하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고산증에 시달릴 때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시련 끝에 만난 지구의 리듬. 그것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23.5도가 선사한 축복이었습니다. 적도의 바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나선 촬영. 찍는데도 앞으로 가면 안 돼?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등고래. 남극과 북극에 살지만 출산과 육아는 적도에서 이뤄집니다. 피부가 연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제작진은 일주일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혹등고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새끼 고래는 제작진을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를 만난 듯 다가옵니다. 운 좋게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음껏 촬영할 수 있었죠. 어미고래는 만일에 대비해 새끼의 곁을 지켰는데 덕분에 뜻밖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고래의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새끼는 장난치기에 여념이 없지만 어미는 먼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미 고래가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 그것은 극지대의 봄입니다. 호랑고래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남극과 북극으로 수천 킬로미터 먼 이동을 시작합니다. 남극의 봄입니다. 범고래들은 이미 진을 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새끼 고래를 노리고 있는 거죠. 아델리 펭귄. 누구보다 남극의 봄을 기다렸던 녀석들입니다. 옛 둥지까지 4, 5km나 더 들어가야 하지만 쉬는 법이 없습니다. 얼음에 덮여있던 곳, 때에 맞춰 잘 녹아주었습니다. 단 5개월, 짧은 남극의 봄과 여름. 이곳에서 짝짓기부터 산란, 새끼의 독립까지 모든 걸 끝내야 하죠. 남극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펭귄들 대부분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착한 시간. 한국의 극지연구소는 매년 펭귄들을 관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기는 녀석들의 이동 습관을 파악하는 중요한 연구 방법입니다. 좀 성가시겠지만 잘 참아주길 바랍니다. 내내 바다를 떠돌던 펭귄들에겐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남극의 봄과 여름이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말이죠. 그러나 녀석들을 노리는 눈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새끼들을 위해선 머뭇거릴 수만은 없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일이지만 외대 물범의 펭귄 사냥 장면이 포착된 건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육지에선 외대 물범에게 방어 행동을 보이지 않던 아델레 펭귄이 바다로 뛰어들 무렵엔 경계하는 모습도 담을 수 있었죠. 남극은 봄이라도 시련이 많은 계절입니다. 따뜻한 봄,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남극 활강풍입니다. 녀석들이 할 수 있는 건 바람을 등지고 버티는 것뿐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차례차례 이겨내며 새끼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차가운 땅을 뜨겁게 달구는 아델레 펭귄의 열정. 기울기의 극적인 지배를 받는 남극에서 펭귄들은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같은 시간 북극은 정반대의 계절 겨울이 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점점 해가 짧아지다가 결국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는 극야로 접어들 겁니다. 제작진은 겨울로 들어가기 직전 북극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자 했습니다. 잠깐. 좁구나. 이게 벨트. 점점 얼어붙어가는 북극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로 번갈아가며 얼어붙는 북극과 남극. 23.5도 기울어진 지구는 번갈아가며 차가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만 년 전부터 이곳을 지켜온 사미족은 긴 겨울을 버티기 위해 엘크 사냥에 나섭니다. 사미족들은 이맘때 어두운 겨울을 밝혀줄 오로라를 불러냅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에도 봄이 찾아옵니다.
이곳의 봄은 야크행렬로 시작됩니다. 긴 겨울, 추위를 피해 산 아래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제작진은 이들의 도착에 맞춰 해발 4,300m 차르카보트라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히말라야에서 가장 높은 마을.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오지 중의 오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다음번에 그 자신일 수 있겠어요, 근데 짐? 제작진의 방문에 많이 놀란 모양입니다. 4,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만 사는 야크는 이곳 사람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척박한 고산에서 풀을 찾아내는 야크의 강인함은 이곳 사람들과 많이 닮았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울 것 같은 이곳에 펼쳐진 대규모의 밭. 해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유가 이 밭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가능케 하는 건 바로 이 수로 덕분입니다. 산사태로 무너지기 일쑤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겐 생명의 혈관 같은 존재입니다. 수십 일에 걸쳐 고친 이 수로는 메마른 땅을 생명이 움트는 공간으로 바꿔버리죠.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남짓한 이곳. 무엇을 심을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보리입니다. 추위에 강한 보리가 히말라야에 딱 맞는 작물이죠. 보리로 만든 막걸리는 제작진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봄, 히말라야인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리듬 속에 살아갑니다.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일종의 리듬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덥고, 어떤 곳은 춥고, 어떤 곳은 어둡고, 어떤 곳은 밝고. 삶이 리듬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물을 빼고 보면 지구는 울퉁불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3.5도 기울어져 있죠. 덕분에 지구엔 생명이 깃들고
계절이 생겨났습니다. 위성치고 온 유난히 큰 달은 지구의 기울기를 고정시켜 규칙적인 계절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생명의 필수 조건이죠. 인도의 6월은 제스민의 계절입니다. 밤에만 개화하는 이 꽃은 봉오리 쬐다 그 향을 밤에 추출해냅니다. 그런데 인도의 그 향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선 가장 뜨거운 계절을 참아내야 했죠. 영상 40도를 넘나드는 인도의 6월. 거기에 불가마 수십 개를 떼는 향수 공장은 가혹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도 카메라도 고장나기 일쑤였죠.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향수. 그것은 바로 대지의 향수로 불리는 미티아타르입니다.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물을 적셔 만든 이 흙이 향수의 원료가 됩니다. 간절히 비를 기다리는 계절 건기. 고대 인도인들은 비의 향기를 품은 대지의 향수로 이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이곳에서 20년째인 람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아주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돈을 벌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최근 람 씨는 작은 살림을 장만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쉴 틈이 없지만 람 씨 얼굴엔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죠. 대지에 내리는 첫 비의 향. 지구의 향수 미티아타르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땀과 기다림을 투자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다림의 끝은 달콤합니다.
건기하면 아프리카. 제작진은 남수단의 수드 습지를 찾았습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넓적부리 황새가 있을 만큼 다양한 생명체들이 꽁꽁 숨어 있는 곳입니다. 30년 넘게 내전이 벌어지던 곳. 제작진은 현재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취재에 나섰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모든 인프라가 파괴돼 이동조차 쉽지 않았죠. 일찍 나가는 것 같은데. 천천히 해 이제. 이거는 사이드에 박는 거고 여기를 걸어주는 거.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들고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이곳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잠을 자며 지내야 합니다. 긴장을 푼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피린.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 제일 필요했던 건 의약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촬영. 수천 마리의 소들과 살아가는 딩카족의 생활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충격적인 삶의 방식. 아이들의 유일한 식사는 소 젖을 그대로 짜서 마시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릇에다 마시는 게 다를 뿐이죠. 머리를 감을 땐 소 오줌을 활용합니다. 머리는 염색하고 벌레도 쫓는 세제인 셈이죠. 전쟁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이곳에선 총을 든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부족이라도 마을이 다르면 종종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피아르로다 그네로 그토르로 그농나기 쿠바노 그게니까 인당놈 가나 바로 그러면은 원근나기 그게니 거나팅 같이 베베노 그쪽래야 대로 그로 그나고 둔레 바베 참레 바비요 가나팅 그가르바노 발아참 자나 그 빈피 그네가 이 모당 뜨거운 태양과 모래바람이 교차하는 남수단의 건기. 모든 촬영 지역을 통틀어 가장 열악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땀을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탈진 내 느낌이 전 지금까지 군대 갔다 왔을 때도 탈진의 느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 몸도 힘들지만 카메라가 먼지와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걸 계속 거기 신경이 엄청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죠. 고통받는 제작진과 달리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길 잃은 야생 영양을 맨손으로 잡는 게 신기합니다. 녀석들은 오랜만에 고기를 먹게 생겼군요.
구름이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우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 지난 6개월간 메말랐던 땅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비 냄새를 맡은 생명들이 하나둘 몰려옵니다. 우기에 다시 남수단을 찾은 제작진은 전혀 달라진 풍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먼지 자욱하던 땅이 온통 물에 잠겨버렸기 때문이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습니다. 건기 때 촬영한 메마른 캠프는 사라지고 주변은 온통 물바다입니다. 습지를 피해 이동한 주민들을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군요. 다시 만난 제작진 때문에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글대는 모기를 피해 긴 옷을 입어야 했는데 우기에도 비 오듯 땀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백 감독님이 김 감독님에게 오버를 주면 되겠습니다. 우기의 풍경은 건기 때와 사뭇 다릅니다. 주변에 풀이 많아지니 소들은 통통하게 살이 올랐고 남자들은 멋을 냅니다.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는 건 우기 때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래요. 이제 소들은 초지로 나가기 위해 발까지 차는 물속을 걸어야 합니다. 지구의 리듬이 만들어낸 엄청난 변화죠. 남수단은 이 변화를 6개월 단위로 반복해갑니다. 적도에 사는 바자흐족은 수천 년 전부터 해류와 바람을 읽으며 살아와 바다의 집시라고 불립니다. 물속에서 작살 사냥하는 모습을 찍기 위해 수중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능숙하게 바다 밑을 누비는 바자흐족 가베이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였습니다.
그의 눈에 한 번 포착된 물고기는 결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수천 년 전 인도양과 태평양을 누볐던 이들은 지금은 국경이라는 선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남겨놓은 흔적은 지구 반대편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모잠비크 해역. 다자우족의 것으로 알려진 돛과 아우트리거 카누는 두 지역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자우족은 이 작은 카누로 8,000km 인도양을 건넌 것입니다. 두렵지만 먼 길을 나섰던 사람들. 마다가스카르의 베조족은 좀 더 거친 바다에서 좀 더 거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북이와 상어를 잡으며 말이죠. 몇 배로 더 긴장도 했고 좀 그 상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좀 망설여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두려워도 힘들어도 제가 이제 해야 될 몫이었기 때문에 그 몫은 다 해야 된다. 일정한 패턴을 이루며 순환하는 바람과 해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수많은 생명체들이 건넜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기울기 23.5도가 빚은 조화입니다. 10월, 북반구는 풍요의 계절 가을이지만 남반구에 속한 페루는 풍요의 봄을 맞이합니다. 푼타 산후안, 엄청난 새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50만 마리에 달하는 가마우찌를 비롯해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곳에 찾아오죠. 바로 훔볼트 해류가 만들어내는 세계 최대의 어장 때문입니다. 엄청난 멸치떼와 그 뒤를 쫓는 물고기들, 그리고 온갖 바다새들이 몰려와 거대한 먹이사슬을 형성합니다. 사실 제작진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막에 사는 펭귄, 훔볼트 펭귄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남극을 떠나 적도 부근에 정착한 녀석들이죠. 제작진이 설치한 카메라가 낯설었나 봅니다. 수도 없이 부서지고 깨진 끝에 드디어 녀석들의 분투하는 사막 생활이 포착됐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던가요? 바닷속은 그야말로 황금어장이지만 파도가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새끼를 키워야 하는 부모 펭귄은 물러서는 법이 없죠. 녀석들은 훔볼트 해류를 따라 남극에서 사막으로 온 강인한 존재니까요. 너무 멋있어. 아, 파도가 죽이네. 파도가 만들어내는 게 아주 예술이야, 예술. 물속에 애들이, 펭귄 애들이 막 점프해서 나가잖아. 아, 상상 이상해. 너무 멋있어. 남반구와 북반구는 계절이 반대입니다. 페루에서 봄에 만찬이 펼쳐질 때, 히말라야는 가을 추수가 한창입니다. 봄에 뿌린 보리가 벌써 다 익었습니다. 히말라야의 가을 바람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합니다. 가을은 누가 알곡인지 골라내는 냉정한 계절이죠. 히말라야는 산 아래에서 온 사람도 골라냅니다. 정신 챙기세요. 이렇게 늦잠 잠 늦었네요. 아, 빨리 출근해야 되겠다. 아, 예. 오늘 근무가 뭐더라? 아. 2차 때 가도 고소는 똑같이 오더라고요. 저도 한 3일, 4일 고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좀 못 먹고 좀 그때부터 초반부터 지치다 보니까 좀 그게 좀 힘들었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서 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답답하니까 옷도 내려보고 침낭 자크도 내려보고 했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히말라야는 11월 말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더 쌓여 길이 막히기 전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나왕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네 말 된다.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아버지는 올겨울 산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이 깊어지기 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엄마 들리지 나서 또 당 아수부터 당구 쓰지 마정정 내 비자대 나왕들라 저 연대 높정 장강네 다 인난 강을 벌써 특채스러웠지 내 비자대 기부정로지 이 휴글라 나왕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나는 나왕은 어린 소년에서 청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게 됐고 그런 부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계절이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를 더 단단하게 해 봄을 준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나왕 아버지의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제작진은 그를 헬기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큰 도시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죠. 제작진이 귀국한 후 수소문한 결과 위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왕이 야크를 물고 히말라야의 높은 봉우리를 넘던 그 시간. 남극에선 다시 봄이 시작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23.5도가 만들어내는 계절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는 이런 리듬에 혼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남극의 빙하가 급격히 녹아내리면서 이 리듬에 의지해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펭귄들은 급격히 개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모든 생명들은 지구의 리듬을 쫓아가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리듬에 맞춰 사랑하고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지구가 반듯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주에서 보면은
그 유리구슬처럼 아주 예쁘지만 실제 만난 지구는 매우 울퉁불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지구는 그 똑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을 만나게 되고 그 계절에 따라서 모든 삶들이 규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울퉁불퉁한 지구와 이 기울어진 지구가 만들어내는 그 리듬은 마치 그 아주 발랄한 그 왈츠 같은 음악처럼 들렸죠. 히말라야에서 바닷속까지, 남극에서 북극까지. 23.5도의 기울기는 다양한 삶의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울어져서 아름답다. 23.5도는 지구의 다양성과 리듬을 선물한 비밀의 숫자였습니다. 나마스테.